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주식 기초 강의 120회 주간 코스피 업종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7일 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감동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민족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화해 모드로 인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 강하게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현재 코스피 시장 금요일 마감 지수가 코스피 플러스 0.68% 상승, 그리고 코스닥 플러스 0.81% 상승. 자, 추가적으로 2500선 코스피 넘어설 확률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밑에 탄탄하게 받쳐놓았던 이평선들 지지 역할 하면서 신고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주말 코스피 시장 1700억 1600억 규모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금요일날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그다음 선물은 대규모 환매수가 들어왔죠. 자, 13,000계약, 4,700계약, 자, 대규모 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하는데 포지션 상방적으로 서서히 이제 좀 돌리려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간 코스피 업종 대표주 분석할 텐데요. 자, 먼저 섹터별로 관심 종목들 이렇게 꾸려놨는데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하락 추세 돌려냈고,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나고 난 이후에, 자, 상승 추세 전환 나왔고, 앞전 직전 고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볼린저 밴드가 좀 눈에 거슬리는데요. 볼린저 밴드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신고가 가기 위한 발판을 삼성전자가 반등 시도 나오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번주 정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역시 저점들을 탄탄하게 지지하면서, 자, 직전 고점도 넘었었습니다. 265만원대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앞전에 말씀드리기를 220만원대 삼성전자는 지지할 가능성 높고 반등시도 나온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밑으로 추가로 조정받기보다는 상방시도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자, 그 예측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기관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 일방도에서 이제 매수도 조금씩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시죠. 자, 최근에 이제 외국계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 260만 원대까지만 조정, 가볍게 받아주고 추가 상승 시도 나온다면 전고점 라인인 287만 원대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먼저 랠리를 하고 조정을 받았던 랠리를 먼저 하고 조정을 받았던 IT 주들이 돌아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정받고 난 다음 다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힘을 비축하고 난다면 SK하이닉스 최근에 IT군들이 주도주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해볼 때 충분히 여기 8만원 라인, 79,000원 라인만 깨지 않고 가벼운 조정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이 지속된다면 이것도 신고가권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이고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기관도 며칠 빼고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연일 외국인의 이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보시면 2월을 기점으로 자, 쭉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먼저 신고가권에 갔다가 지금 제가 뽑아놓은 IT 종목 중에서는 지금은 LG전자는 조금 먼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LG전자도 여기 94,000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큰 무리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전저점 라인 있죠. 11만 8천원대 무너지면 주가가 더욱더 힘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깨졌으니까 반등해도 자꾸 밀리려 할 겁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네요. 그죠? 자, 현재 주가 크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11만원대만 탄탄하게 지지받는다면 왔다갔다 행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저항대가 위에 좀 많이 보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전일 급등을 했네요. 자, 닥터K가 24, 5만원대 여기 지키지 못한다면 밑으로 더 밀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24만원대는 지지했네요. 전 저점 라인. 자, 그리고 강한 반등세 시현 중입니다만 위에 저항대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30만원대인데 문제 1차적으로는 21선이 28만 5천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 중요하겠고 자 가볍게 조정받고 다시 30만원대까지 강한 돌파 시도 못한다면 주가가 24만원대에서 30만원 사이 왔다갔다 좀할 가능성이 높고요. 24만원대 깨지버리면 20만 초반대도 이제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전일은 좀 강한 반등세 나왔다. 그리고 기관은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전일 외국인도 좀 매수를 하긴 했으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잡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 박스권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흐름이죠. 자, 최근에 뭐 지주사 분리하겠다 그런 뉴스를 본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뉴스를 본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재벌의 구조적인 개편을 좀 시도하는 듯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도 그렇고요.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상한 대로 자, 여기 15만원대에서 16만 5천원 여기 박스권 형성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박스권 상단 가니까 좀 밀립니다. 그죠? 자, 중심권에서 지금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중장기 투자 종목들은 여기 올라와 있죠. 현대차
자,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팔아먹고 해도 되고요. 꾸준히 이 박스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계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거의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인근으로부터 쭉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또한 단계 더 레벨업 할수 있는데요. 예전을 보시면 여기 좀 이거는 월봉을 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12만원대에서 한 단계 레벨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14만원대에서 16만원대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거의 독점적이다시피 한 그룹이니까 중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주가 하단 부위로 강하게 밀렸으나 자, 여기 저점 라인 21만 2천대 인근에서 강한 상승세. 자, 이것도 단기 박스권입니다. 자, 현대차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죠. 자, 현대모비스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텁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함께 궤적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차. 자, 좀처럼 상승 추세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크게 관심은 가져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도 여기서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내고 상승 쪽으로 강하게 상승 시도 나왔어야 되는데 밀려버렸고요. 현대중공업 희망 퇴직자 모집 등 여러 가지 아직까지 구조조정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 때문에 지금 하락세입니다. 자, 현대미포 전일 강한 전전일 강한 상승세 10% 가까이 상승세. 저점 권역을 일단 확인했고요. 닥터K가 83,000원대. 자, 여기서 보시면 117,000원이죠. 117,000원에서 여기 10만원대 빼게 되면 11,000원입니다. 그럼 10만원에서 11,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아, 17,000 빼면 얼마입니까? 83,000원이죠. 목표치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목표치. 83,000원을 목표치.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예전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락 목표치 인근에서 강한 반등세. 자, 그리고 전일 20일 돌파 이후에 좀 눌림목 주고 있고요. 이것이 10만대까지 아주 강한 상승세 나온다면 반등의 신호탄 역할을 할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모비스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보시면 쭉 하락하다가 강한 턴. 자,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주. 현대미포는 전전일 아마 수주 소식에 천억대 이상의 수주 소식에 급등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 매도 일변도였는데 최근에 조금씩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좀 잡히고 있는데 이것이 쭉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잡혀줘야 된다. 자, 여기 보셔도 기관은 매수세가 제법 있는데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였거든요. 여기 고점 부위에서.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데는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반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동반돼 줘야만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조선주 만약에 우리나라가 상승으로 방향을 튼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환매 형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상승 추세로 좀처럼 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약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남북 경협 기대감에 자,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닥터K는 여기 인근에서 이제 조선주 턴에 건설주 턴했지 않습니까? 닥터K의 매수 포인트가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시점. 자, 관심 가져보자. 하루 밀리고 난 이후에 강한 상승.
연이어서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 돌파한 부분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도 보이시고, 더 길게 보면, 자, 더 길게 보면, 5일봉까지 넣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에, 요소만 보셔도, 여기서, 자, 하락했을 때는 접근 못했겠지만, 접근했다 해도, 그 다음날 강한 상승세, 돌파 나왔으니,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자, GS건설도, 강하게 날아가고 있죠. 역시 남북 경협의 기대감으로 건설주 기관이 강한 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포스코도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돌파해냈고요. 강한 상승세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는데, 자, 가볍게 조정 받으면 이평선들 다 돌려낼 거기 때문에, 자, 한 34만원대 에서 33만 8천 대만 안 깨고 이렇게 가볍게 조정받고 여기를 안 깨는 것이 더 좋겠죠. 다시 재상승 시도 놓는다면 철강과 건설은 떼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주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자, 현대제철 하락 추세 강하게 반등 시도 넣고 지금 121 이평선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자, 이것도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한 조정, 그 다음에 강한 재반등 나온다면 이제 상승 추세 돌리는 데는 조금 시간, 그래도 한 보름 이상은 걸릴 수도 있다 보이나, 강한 상승세 나오고 약한 눌림목 주고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그것이 지속된다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 지지선 터치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18만원대까지 여기 저점도 있고요, 돌파된 고점도 있고요. 자, 지지와 저항에 의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저항권이었는데 돌파라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지권을 바뀌었죠. 자, 여기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18만대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 240을 깨지 않고 반등시도 강하게 나오고, 자, 20만 2천원에서 횡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추후 주가는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외국계에서 매수는 좀 잡히고 있네요. 자, S-OIL. 석유화학주가 조금 모양이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S-OIL도 여기를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강하게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10만 8천은 깨지게 된다면 밑으로 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등 시도 나와도 11만 6천원권, 자, 여기 12만원권,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중요한데, 아마 업종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하던 추세에서 점점 고점을 낮추면서 추세가 완전 꺾여버렸으니까, 여기서 강한 돌파 시도 나오지 못하면 밀리고 약간 횡보 과정 거치다가 하락 추세를 돌려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별로 매력적인 구간 아닙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학주가 추세가 좀 꺾이고 있다는 거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마찬가지고요, 하나케미칼. 자, 여기 보시면 지지 저항에 의해서 KB금융 6만 원대 안 깼어야 되는데, 6만 원대 안 깼어야 되는데 깨고 나니 지지부진하죠.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자, 이것이 지지와 저항만 좀잘 캐치를 하신다면, 자, 이러한 부분들 주가 예측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62,000원대를 지지를 잘 하면서 상승 시도 전환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 추세선 상단 121과 60일의 저항을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깨지게 된다면 55,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 그래도 외국계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중요 지지 라인인 56,000원대에 안 깨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지지하고 있는 59,000원 안 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깨진다면 하방으로 55,000원권으로 이제 추세 전환, 하락 추세 전환도 될수 있는 부분인데,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 상승 시도도, 타진을 할수 있다. 그러나 좀잘 지켜봐야 됩니다. 변곡 구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하락 추세 강했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하지 못했죠. 최근에 은행주가 외국계 매수는 좀 잡히고 있네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미포라든지 조선주를 그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하락폭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현대미포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폭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계에 또살 잡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 전환 시도를 위한 반등이 나오려면 이렇게 신한지주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물론 강하게 반등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외국계 이렇게 매수세가 좀 동반돼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이 가장 괜찮네요, 현재.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괜찮습니다.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버렸거든요. 자, 이제, 약한 조정. 16,200원대까지만 지켜낸다면 이제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참 신고가 돌파 시도도 나오겠는데요. 자, 외국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죠. 자, 최근에 그러면 은행 업종은 외국계가 매수가 좀 잡히고 있고, 가벼운 기업은행이 조금 큰 덩치의 KB금융이나 신한지주보다는 좀 탄력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아직까지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자, 볼 필요 없겠고요. 키움증권, 자, 다음에는 삼성증권보다 키움증권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키움증권 여기 위에 있을 겁니다. 자, 있죠. 자, 뽑아놨었습니다. 자, 신고가 돌파 나왔죠. 자,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중에 키움증권 보겠다. 삼성증권은 하락했고, 키움증권은 상승했죠. 자, 닥터케이 업종 분석,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라인인, 11만 4천원대. 자, 조정 받아주고, 다시 상승 시도 나올 때, 자, 20일 인근에서 뭐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이제 박스권 돌파 시도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잠깐 볼까요? 단기적으로 박스권 돌파 시도 나오고, 자,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할 때, 증권주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신고가 가기 때문에, 증권주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봅니다. 자, 한국금융지주도 계속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기관은 최근에 조금 팔아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전고점 인근이긴 한데, 조정 받을 때 83,000원 인근까지만 가볍게 조정 받는다면 이평선대 지지받고 다시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금융도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등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서 메리트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이 더 있죠. 자, SK텔레콤. 자,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통신주는 별로, 주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자, LG유 플러스 마찬가지 별로고요. KT 역시 별로고요. 자, 통신주 모양 안 좋습니다. 별로 접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 자, 여기 인근, 120만원 인근에 119만원 인근, 조정 받으면 이건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큰 금액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착안해 볼수 있다 말씀드렸고, 자, 이제 신고가 이제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주가가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무거울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액면가도 좀 액면가가 아니라 주가에 그 130만 원대 확보하니까 개인들이 크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주가의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여기를 돌파한 순간 충분히 관심권에 넣고 매수할 수 있었어야 되죠. 자, 내수주 중에 화장품 관련주도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신세계 신고가 또 시도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자 내수주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 호전 그런 부분들 때문에 IT와 내수주가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마트는 25만 원대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284,000원대에서 박스권에 이를 가능성 좀 높고 25만 6천원대 밀려버린다면 이제 여기 241선 이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20 반등은 약하게 나오고 하락이 강하게 나온다면 이제 하락 추세 전환 초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와 이마트는 온라인 부분 통합에 대한 시너지 때문에 여기서 강한 상승세 나왔고, 자 이후 목표치 인근까지도 달성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인데 강하게 하락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좋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렸고, 자 모양이 매수가 들어가는 포지션이 일정합니다. 닥터케이 이평선 다 깔아놓은 이런 시점, 돌파 이후 눌림목 주는 이런 시점을 매수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어디가 포인트인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아직 안 깨졌거든요. 그러나 지금 쫓아가긴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부위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오뚜기도 하락하던 추세, 반등 시도 나오고, 자,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 등, 뭐, 내부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밀려버릴 것인지, 자, 상승 시도 나와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리온도, 추세 전환, 하락하던 추세, 자,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박스권 실현하다가, 자, 상승으로 터냈죠. 자, 그 이후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예상됩니다. 자, 삼성물산은 이제 추세 전환 초입 국면입니다. 자, 강하게 밀리던 주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자, 밀릴 때 이평선들 지지받고, 다시 돌파 시도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14만 4천원대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자, 여기 지지선 13만 6천원대 안 밀리고 강한 돌파 시도 나온다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기관들 좀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계, 전일은 기관 외국계,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자, 한미약품. 강한 상승세, 이제 하락, 제법 크게 나왔고, 반등 시도 나왔는데,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갔었어야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쭉 밀려버립니다. 약품, 바이오, 제약, 옥석 가리기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주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제약주, 테마는 좀 지나갔다고, 닥터K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강한 상승세 이후에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주도 조금 조정받는 그런 국면입니다. 정원당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서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눌림목이 아니죠. 다시 밀렸었는데, 자, 다시 이평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자,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제법 들어옵니다. 여기 강한 지지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만원대. 8만원대 깨지 않는다면, 다시, 강한 상승세,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충분히 시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안 좋고요. 네이버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댓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별로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도 뭐 별로고요. 자, 농심, 중장기 투자 종목 농심, 자, 박스권, 여기 임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달, 한 달 적립식으로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했다면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세번 사고, 네번 샀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 한 여기 인근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박스권 인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몇 년을 내다 봐도 되는 종목이다. 저는 현대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우리나라 독보적인 자동차 메이커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그 한전부지 맞습니까? 서울의 한전부지 가격 상당히 주고 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되면 분명히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현대차는 12만원에서 현재는 레벨업 돼서 자 14만원대에서 17만원대 임금 박스권 형성하다가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길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화재 자 반등시도 나오죠. 그죠? 저점 부위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박스권 그리다가 한 단계 레벨업. 자, 박스권 그리다가 또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데 이번엔 좀 처졌습니다만 박스권 하단 부위거든요. 그러면 쭉쭉쭉 매수해 나간다면 자, 이 박스권 위로 레벨업하고 한 단계 레벨업하고 하면 중장기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하단 부위에 길게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이거. 그쵸?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하다가 이번에도 좀 밀렸습니다만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길게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 더잘 보입니다. 그쵸? 이렇게 박스권. 레벨업. 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자, 레벨업. 그 다음에 또 늘리고 또 레벨업 이렇게 중장기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차, 농심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 대표주 한번 쭉 돌려봤는데요. 자 IT가 새롭게 들어서고 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돌파 필두로 한 IT주들 먼저 조정을 받았고, 상승 이후에 주도하던, 우리나라 코스피 랠리를 주도하던 상승 시의 주도주였는데, 이후 먼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재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상승을 했고, 조정을 먼저 받고, 이제, 돌려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IT가, 자, 맞죠? LG전자도. IT가, 지금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랠리하고 있는, 자, 내수주. 중국 관련해서 이제 보복, 해제할 그런 조짐이니까, 신세계. 그 다음에, 이마트는 조금 추세가, 신세계보다는 조금, 힘이 약합니다만, 호텔신라.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 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아모레퍼스픽, 이런 종목도 돌려내고 있으니, IT와, 내수주, 중국 관련되어 있는 내수주들 잘 살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바이오 제약주는 이제, 테마가 좀 지나간 것 같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강하게 돌파했던, 제약주, 그리고 랠리했던, 테마.
제약주와 바이오는 이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 바톤 터치를 IT와 내수주가 한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석유화학도 모양이 조금 이제 꺾일 수 있는 모양. 바톤 터치 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돼 있는 건설주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으니, 자, 이제 추세 완전 돌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추세 하락하던 추세 완전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세 깨어지지 않는 모습 이내에서 GS건설 같은 경우에 정고점 라인인 한 33,000원대까지 조정 받는다든지 현대건설도 47,000원 라인 정도에서 45,000원 라인까지 지지 너무 세게 밀리는 거 말고요. 적당히 밀린다면 눌림목 매매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덩달아 철강주도 조금씩 턴할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양은 상승 방향으로 돌려내지 못했습니다만 은행주가 외국인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은행주 중에 현재는 기업은행이 가장 강한 모습이다. 증권주는 키움증권이 신고가 실현하고 있다. 부자 부분 한국금융지주 관심 있게 보자. 조선주도 지금 현재 업종 업황이 별로 안 좋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수주 소식 등 그리고 구조조정이 뭐잘 타결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된다면 순환매 측면에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었습니다. 닥터K 최근에 오늘의 주식시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좀잘 못했었고요. 오늘 주말이라서 한 주간 코스피 업종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닥터K TV 주식 기초 강의 오늘 120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느 정도 주식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신다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저도 제가 한 방송이지만 수시로 돌려보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새롭게 들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같은 영화도 세 번, 네번 보면, 자, 스토리가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영화는 조금 재미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때 못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볼 때는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힌트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닥터K TV, 최근에 제가 열심히 방송을 안 올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독자 여러분들, 조회수가 별로인 것 같아요. 공부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저녁 되시고요.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